와 송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림경제 홍만선 선출명연대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저절로 놓은 생 소나무의 몸통 윗부분을 말구이처럼 깎아내고 그 안에 술을 빚는다. 2. 소나무로 덮개를 만들어 꼭 말문이게 덮는다. 3. 황토진흙을 바르고 풀로 덮어 비가 새지 못하게 한다. 4. 익으면 꺼낸다. 맑은 향에 입안 가득하다. 유명한 술도 이렇게 담글 수 있다. 되겠고요. 소나무, 황토진흙, 풀이 필요합니다. 부인필지에 나와 있는 와송주에 대한 내용입니다. 빙어와 리시 19에서 20세기 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비스듬히 놓은 큰 소나무에 구멍을 판다. 2. 구멍에 술을 빚어 넣는다. 3. 소나무로 뚜껑을 만들어 덮는다. 4. 흙으로 빈틈없이 바르고 풀로 덮어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익힌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